이봐 할배, 무진이 선녀답구만. 마리와 달래의 아침 식사가 되고 싶지 않으면 어서 방법을 풀어. 이 맹랑한 꼬마와 동행이었냐? 진서연을 제자로 봤더니 이젠 해무진 손녀딸이로구만. 그래, 여긴 대체 웬일이냐? 무진이가? 결국 마족으로 변한 모양이구나. 그래서 포활한 거 같이 온 게로구만. 이거 염려했던 일이 벌어졌군. 있지? 백림사 현담이 너에게 남긴 것이 있는 걸로 아는데 가져왔느냐? 그래, 귀천검이 결국 이사단이 났구나. 자, 이제 해무진을 구하자꾸라. 귀천검의 기운이 담긴 이 조각이면 그를 완전히 치유할 순 없어도 마족의 몸에서 구할 순 있을 것이다. 일단은 조각이 더 필요하다. 적어도 두 조각은 더 필요한데. 그렇지. 이럴 때 충각단의 도움을 받지 언제 받겠느냐? 숨겨진 환마성지로 가서 충각단을 도와주고 내게 오거라. 그리고 농명촌의 연꽃에서 진액을 추출하는 것도 잊지 말고 어서 가거라. 그래, 어서 다녀오거라. 아니, 너는... 아니, 너는... 됐어. 이제 한 조각만 더 찾으면 되지? 이제 너 혼자 나머지 조각을 찾을 수 있지? 난 할아버지의 상태를 좀 보고 싶어. 너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할아버지에게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부탁을 일찍 들어주기만 했어도. 몰라. 마지막은 너 혼자 할 수 있을 테니까 난 할아버지에게 갈게. 그럼 나중에 침묵의 해적선에서 봐!
조각은 찾았느냐? 역시 흑룡교 놈들이 조각을 입수했구나.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다만 놈들도 조각을 노리는 건 분명하군. 그러면 마지막 조각만 회수하면 되겠구나. 아, 근데 무진이 손녀는 어디 갔느냐? 무진이에게? 잘 됐다. 마족에게 몸은 빼앗겼지만 영혼까지 빼앗긴다면 구제할 방법이 없지. 손녀 딸이 옆에서 지켜보면 해무진도 영혼을 붙들 의지를 잃지 않을 거다. 그럼 어서 마지막 조각을 찾으러 가거라. 마지막 조각이 마족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 충각단이 다른 곳을 조사하고 있을 테니 그들의 도움을 받거라. 몸조심하거라. 몸조심하거라. 에이, 어서 오십시오. 대장금님의 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금님의 이곳에 동해함 대원이 집결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무진님을 구할 방법이 귀천검의 조각을 찾기 위해서죠. 두 번째는 마족에 대한 복수입니다. 동해함대에서의 수모를 모두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충각단은 마족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남은 병력들도 하나둘 합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어트랙션 퀘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살고 보자. 남극에서 마오라는 놈을 찾았지만 다른 마... 마디어 마지막 조각을 가져왔구나. 이 정도면 귀천강을 만들 수 있을 게다. 귀천검 조각에 담긴 기운이 응축된 검날이다. 이걸 해무진에게 사용하면 탁기를 걷어내고 마족의 몸에서 빼내올 수 있을 게다. 꼭 성공하길 빈다. 오이야, 아이야. 몸 조심하거라. 대여, 찾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난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녀석, 할아버지는 괜찮아. 끄떡 없어. 정말이지? 이제 괜찮은 거지? 그래,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거다. 속세인 정, 천하사전이 왜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자네도 알 필요가 있겠지. 이거 정말 고맙네. 이거 정말 고맙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손녀딸과 부하들을 도와줬다 들었네. 이거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군 그래. 그런데 세상을 구한 강호의 무림 영웅이 우리 같은 자들을 도와주다니 뜻밖이군. 그러고 보니 자네도 목화에 상처를 지녔던 걸로 아는데. 그랬군. 나 또한 한순간의 실수로 어둠에 빠졌지만 이제는 그 악연을 끊고 싶네. 나와 부하들, 그리고 손녀딸 화란이를 위해서라도 말이야. 자네라면 어둠을 극복할 그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군.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게. 적극 돕겠네. 자, 우리 강아지. 이 대역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지. 핑! 감사는 무슨? 나도 너 목숨 구해줬으니까 이걸로 퉁치는 거다. 뭐, 그래도 도와준 건 도와준 거니까. 뭐, 감사하네, 감사해. 강호에는 모두 쓰레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너 같은 놈도 있군. 이거 앞으로 계속 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그럼 이제 동해함대를 되찾으러 가야겠다. 너 시덥잖은 일로 연락하기만 해. 우리도 바쁜 몸이니까. 통문파 제자 언양의 서신. 사부야, 도대체 어디를 싸돌아 다니느라 무일봉은 오지도 않는 거야. 우리는 언제 무공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냐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줄 알았으면 사부로 삼지도 않는 건데. 여하튼 내 서신을 받는 즉시 어서 무일봉으로 와. 다들 사부를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고. 추신, 미안한 마음이 소라게 눈알 만큼이라도 있다면 오는 길에 육즙이 좔좔 흐르는 급제 왕만두를 사올 것. 여마! 이런 시커먼 놈들이 다짜고짜 덤볐다고. 사부야, 이놈들 마족 맞지? 뭔 헛소리야. 사부가 늦게 오는 바람에 번화가 다쳤잖아. 거기다가 팔대문파처럼 보이는 놈들이 서연이를 데려갔다고. 번화랑 부엌에서 왕만두로 치고 있는데 팔대문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연이 방으로 들어가더라고. 번화랑 나는 사부가 보낸 친구들인 줄 알았지. 그리고 서연이가 없어졌어. 그 이후로 갑자기 저 위에서 주리아인지 주둥이인지가 떠들기 시작하더니 여기는 쑥대밭이 됐고.
사부는 멍청이! 도대체 어디를 싸돌아다니느라 지금 오느냔 말이야! 또 시작되는 건가? 우리의 무일봉을 더럽히다니! 가족들이 몰려오고 있어! 놀지 말고 빨리 처치해! 정신이 드세요? 정말 다행이에요. 전 어떻게 되시는 줄 알고. 너 서부야, 사부야 이제 정신 거냐? 좀 들어? 괜찮으냐? 뭐야? 이즈분이 완전 약해 빠졌잖아. 기고만장해서 혼자 잘난 척할 때는 언제고 며칠을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니.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인데 네가 아프다고 해서 이곳에 온 건 절대 아니야. 그런데 듣자 하니 네 제자가 없어졌다며? 팔대문파놈들이 네 제자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흑룡교 놈들에게 넘겨졌다면. 어머! 네 제자도 지금쯤 마종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누구한테 감히 가라 말아야! 기껏 생각해서 얘기해줬더니! 뭐, 이런 꼴로 있는 줄 알았으면 찾아오지 않았겠지만.
그래, 계속 그걸로 있어라. 그 극악무도한 흑룡교놈들이 아마 지금쯤이면 네 제자를 마족으로 만들고도 남았을 거다. 너 아프다고 해서 머리가 멍청해진 건 아니구나. 사실 난 완벽한 진짜 귀천검이 필요해. 그런데 생각보다 귀천검을 찾는 게 녹록지 않아서 말이지. 여하튼 귀천검을 손에 넣기만 한다면 네 제자 나부랭이를 찾는 걸 도와줄 수도 있고 말이야. 어머 어머, 지금 감히 나의 제안을 거절해? 너 지금 그런 말할 입장이야? 야, 그런 말할 입장이냐고! 두고 봐, 너 곧 후회하게 될 거야! 상상하지 말거라. 해안가에 쓰러져 있는 걸 내가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 그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결국 그들이 진서연을...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구나. 아서라! 넌 아직 그들을 당해낼 순 없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때를! 무일봉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다만 안 됐지만 그 아이는 운명을 달리한 것 같구나. 무너지지 말거라. 너에겐 아직 돌봐야 할 제자들이 있다. 내가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내 제자들은 어찌하겠느냐? 넌 이제 너 하나만 책임질 몸이 아니다. 제자들을 위해서라도, 진서연을 찾기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 한다. 보거라,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다. 가서 안심시키고 마음을 굳건히 하거라. 나는 이만...